곰탕을 약 한번 먹어볼까? 송탄 IC 방면 우회전입니다. 곰탕이 어디 있냐? 저번에도 한번 북경을 먹었다고 하지 않았나? 아,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먹어주지? 갑자기 배가 먹었던 건데. 그래, 야, 진짜 북경 써먹은 북경오리하고 한국에서 먹는 북경오리는 진짜 질적으로 다르더라. 아니야? 그래, 안에 사이즈부터가 달라. 우리나라는 무슨 냄이, 그, 저기, 무슨 삼계탕 닭, 어? 그거보다 좀 크겠지만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 나도 정통으로 북경오리를 먹어본 적은 없어. 그냥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나오잖아. 그래, 작은 거지. 네, 네. 그냥 껍데기 싹. 이렇게 다 매달아놓고 이렇게 쓱쓱 쓸어서 주면, 껍데기 좀 주세요. 그래서 껍데기만 먹거든? 뭐 이렇게 쌈 싸듯이 해가지고. 그렇지. 전병 같은 거에다가 싸 먹지. 맞아. 오이인가? 어, 맞아. 배고프면 먹고 다른 걸 못 먹으니까. 그것만 단독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이렇게 맛있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 좀 뭐 그냥 비주얼이 신기하다. 담백하다. 아니 좀 이렇게 싹 빼니까 기름 좀 뻑뻑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그 겉바속. 먹는 방법은 그게 맞아? 우선. 그럼 뭐 그렇지. 싹. 아, 맞아, 맞아. 그건 뭐 자기 먹듯이 먹는 거지. 아껴 먹으려고 하니까. 아껴 먹으려니까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야, 쌈살 고기가 어딨냐, 이씨. 에? 비전동이지. 이제 그런 거는 그냥 팔리잖아, 그지? 안창이냐, 뭐 이런 거는. 어? 안창은. 소갈매기라고 하지, 소갈매기. 응? 갈매기 있어, 돼지로 말하면. 횡경막이지. 우리 숨쉴 때 그. 인형 1km, 50km. 아, 거기는 근육조직이라기보다는 이제 살조직이지. 100% 살, 안심 같은 거지, 안심. 껍데기 벗기잖아. 껍데기가 쌓여있어서. 횡경막처럼 돼 있으니까 껍데기째 먹기에는 질기고 순대처럼 안심 말 그대로 중심 밑에 안심 거기에 붙어 있어. 횡경막에 갈매기 살 옆에 붙어 있지. 아니지 좀 뭐 설명하기 그런데 그 횡경막 우리 말하면 횡경막 있잖아, 횡경막. 우리 저 배 보면, 우리 배때기 만져보면, 배로 하트를 만들어봐. 배에다가 배꼽을 가운데로 하트를 이렇게. 그럼 우리 감싸고 있는 부위 안쪽에, 거기가 안심이라고 보면 돼. 안쪽에, 그러니까 저기, 저쪽, 뒤쪽으로, 등쪽으로, 안쪽으로. 거기에 이제 안심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팔, 이 팔.